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만 32 건축법상 용도와 구조, 도로 및 구조 등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중에 심해서 이제 건축법의 용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용도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용도에 관계된 내용들을 우리가 잘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물에,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거는요. 우리가 어떤 허가를 받았을 때요.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이러이러한 용도로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설계도에다 반영이 되는데, 그럼 이제 다 하면 이제 사용승인이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아셔야 될건각 바닥 면적보다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뭐 요거는 병원이라고 해서 의료시설이다. 4층은. 그다음에 이제 뭐 1층 같은 경우에 반은 뭐 판매시설 마트로 쓴다. 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걸로 쓴다. 이렇게 용도를 건축물 대장에다가 다 이게 그 부분 바닥 면적마다 신청을 해요. 근데 내가 이 판매시설을 썼었는데 여기가 나 하나님한테 해서 종교시설을 바꿀래. 그러면 용도 변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용승인 후 일부 부분의 용도 변경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용도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어떤 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종의 대학을 갖다가 전과한다고 생각하면 서울대 의대에서 농대로 전과하는 건 비교적 쉬울 거예요. 농대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의대에서 농대로 하는 건 어때요? 쉽지만 농대에서 의대로 가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경영학과에서 경제학과는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위로 올라가 상위군에 좀 높은 쪽 가려면 허가를 받아요. 헉헉대면서. 밑으로 봤을 때는 뭐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좌우로 변경했을 때 비슷한 거. 경영제와 경영학과는 건축물 기재상 변경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대에서 의대로 가는 건 허가, 의대에서 농대로 가는 건 신고,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건 비슷한 것끼리는 건축기사 변경 신청으로 용도 변경이 들어가게 되고, 어떤 게 허가 사항인지, 어떤 게 신고 사항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근데 건축물의 이제 이거 종류는 약 43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용도는요, 29개로 묶이고요. 그래서 29개를 갖다가 29개를 하고 29개까지는 기억해 놓아야 돼요. 그다음에 29개 숫자를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걸 또 9개 군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교로 따지면 뭐야? 사범계열군 무섭게 나오듯 1번부터 9개 군까지 나눠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 밑으로는 신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29개를 봐봐요. 29개를 1번부터 9군까지 나누게 되면 뭐 9군에 있는 거, 8군에 있는 거뭐 4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정될 거 아니에요. 세 개, 뭐, 기역, 니은, 디귿은 뭐, 구근. 뭐, 디귿, 니을, 미을,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종류가 있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건 허가, 위탈할 때 신고, 그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건 이제 기재상 변경 신청인데, 일단 용도를 알아야 용도 변경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29개를 먼저 하는데, 주의할 것은 용도 변경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용도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설물의 용도 분류의 체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 분류에서 뒤에 설명했지만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용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용도가 이제 9개 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먼저 제가 용도부터 먼저 설명하고 용도 변경을 설명하려고 용도 군부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9개 군이 있어요. 먼저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래에서 위로 용도 변경할 때는 뭐예요? 허가. 뭐라고? 허가. 허가. 위에서 아래는 뭐예요? 신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같은 기재사항은 뭐예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신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운수시설을 바꾸면 신고가 되는 거예요. 창고를 갖다가 뭐예요? 방송통신설로 하면은 방송국으로 하면 신고가 되는 거고, 근데 방송통신설을 문화비 집회시설로 바꾸면 신고. 하이군. 방송통신설을 판매시설로 해도 신고. 그러니까 3번에서 5번은 내려가니까. 근데 판매시설을 방송통신에 허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종교시설을 발전시설 뭐예요? 허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화비 집회시설 같은 거를 갖다가 뭐예요? 종교시설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건축물 기재상 변경 신청이 된다는 거예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 이제 이 용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 볼게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자동차에 관계된 시설들이에요. 그냥. 예?
여러분들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근데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이제 여러분들 터미널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설명할게요. 창고는 창고죠. 터미널, 운수시설은 터미널이고, 창고. 그래서 창고. 공장을 아시죠? 위험물 저장 처리 쓰레기, 주유소의 주유소. 주유소. 자원수량 관련 쓰레기, 쓰레기장. 묘지 관련 쓰레기, 뭐야? 납골당 같은 거죠. 납골당. 봉안당, 묘지. 장례에서는 장례시설. 우리가 무슨 몸은 장례식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통신에서 방송통신선은 뭐야? 방송국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발전시설은 뭐야? 발전기. 그죠? 발전시설.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수력발전소 얘기하는 거야. 무남의 GPS는, 무남의 GPS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CGV 극장, 그다음에 회관, 예? 뭐 영화관, 공연장,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는 관람장, 이런 것들이 무남의 GPS에 들어가고, 종교시설도 뭡니까? 그 할렐루야 하는 시설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교시설. 하고 위락시설은 나이트클럽 같이 놀고 먹는 거죠. 관광객시설은 노는 거죠, 역시. 자, 그래서 이제 무남의 집회시설고는 주로 주말에 바쁜 시설들이에요, 그죠? 그다음 영업시설고는 이제 판매시설, 마트죠. 운동시설 있고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은 여러분, 판매시설은 뭐 이마트고, 운동시설은 뭐야? 체육관 같은 것들이죠. 숙박시설은 이제 뭐 모텔 같은 건데, 여기 다중생활시설이 포함된다는 게 뭐냐면, 원래 이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인데, 이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보통 다중생활시설이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보통 이제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류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큰 고시원, 작은 고시원을 했을 때. 근데 이거 용도 변경을 할 때는 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용도 변경을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모든 다중생활시설은 일단은 뭐야? 영업시설군으로 분류시켜. 원래는 500제곱미터 미만은 뭐야? 전부 다 뭐야?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데, 이 용도 변경할 때만 일로 살짝 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교육복지시설에서는 이제 의료시설은 병원이라는 거, 종합병원 같은 거, 교육용에서는 학교. 옆에 써놔도 됩니다. 교유자시설은 뭐야? 어린이나 노인에 관한 뭐 노인복지시설 같은 거. 수련시설 같은 건 청소년 수련시설 있죠? 유스호스텔 같은 것들. 그죠? 야영장은 뭐야? 캠핑장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근린생활시설인데, 이제 근이 뭐냐면 가까울 근이야. 린이 이웃린이거든. 가까운 시설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만약에 단지 내 슈퍼나 단지 내 상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단지 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는 조그만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맨날 진입과 탈퇴가 계속돼요. 그때마다 용도 변경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건 용도 변경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고, 만약에 이게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은 이 건축물 대장, 이종 근린생활 업종이 다 들어오면 다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보면, 뭐, 대표적인 게 동네 슈퍼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뭐, 조그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조그만 것들이 많고,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이거는 주로, 여성에 관계된 것과, 공공성이 관계된 거, 공공성. 사람이 태어나는 거. 건전한 거. 공공성. 이런 것들이고요. 면적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이 좀 작은 것들이야. 작은 것들. 이제 조용한 것들이 보통 일종 근린생활에 포함돼. 뭐 미장원이라든지 여성, 공공성이 강한 동사무소 조그만 거라든지 이런 것들. 원래 업무시설을 공공업무시설을 분류하거든. 근데 이거 그다음에 조산소, 아기 낳는 데라든지 조그만 병원 의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무소 같은 것도 30제곱미터 미만이라든지, 그다음에 휴게 음식점이라 그래가지고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 음식점처럼 뭐술안 팔고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김밥나라 같은 거 들어온다든지. 근데 이제 이종 근린생활에서는 비교적 좀센 것들이 있어요. 남성에 관계된 것, 공공성이 비교적 없고 사익성이 강한 것, 죽는 것들, 불건전한 것들, 큰 것들, 시끄러운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종 근린생활에서는 주로 이제 150제곱미터 미만의 뭐야? 단란주점, 술 먹고 춤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술집이나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이 뭐냐면 술을 파는 음식점이야. 그 다음에 장의사, 뭐 이런 것들. 총포 판매소. 그 다음에 PC방,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이가 뭐 공연장 같은 것들인데, 만약에 교회는 교회인데 500제곱미터 미만의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1종, 2종이 이제 나눠지는 거 있고, 크게 많이 시험 풀 때는 절정적이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내수로 불리는 단독, 다중, 고시원가 지는 게 다중이에요. 그 다음에 다가구라는 게 있어요. 다가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머무는 걸 공간이라고 하고요. 공동주택은 이제 네 가지인데, 아파트라든지,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이 5계층 이상인 걸 아파트라고 하고요. 연립이라고 하고. 그러면 주택을 쓰는 게 4계층 이하의 4계층에 주택을 쓰는 게 600평 초과, 200평 초과. 그다음에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의 660 이하 주택을 쓰는 부분 면적 200평 이하.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는 바닥 면적 합계의 차이예요. 아파트 연립은 층수의 차이고, 그다음에 기숙사 이런 것들이 들어. 둘 중에 하나만 계획하시면 돼.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이제 다가구는 단독주택, 현재 다가구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택을 쓰는 게 3계층 이하에다가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보통 다가구가 들어가요. 단독주택 분류되고 19세대 이하로 그래서 단독으로 분류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업무시설은 이제 공공업무시설하고 일반업무시설인데, 공공업무시설은 청사 같은 거 말하는 거고, 일반업무시설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사무실 같은 거, 오피스텔 같은 거고, 교정 및 군사시설 같은 거뭐 군대죠. 동물식물관에서는 축사 같은 거 있죠. 돼지 잡는데, 소 기르는데, 이런 데들, 야채 기르는데,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일단 외우실 때는, 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산, 전, 문.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그래서 자산 전문 교육받은 영교가, 그렇죠. 집에서 이제 영교라는 애의 누나가 판은숙이야. 은숙이 누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이제 영교라는 애가 집에서 노니까, 이제 매형이 있어, 매형. 매형하고 뭡니까? 매형의 이름이 문종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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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이제 집에서 얘 노니까 이제 영결한 애가 판 영결한 애가 노니까 누나네 집에서 지나. 야 공부라도 좀 해서 취업이라도 해서 자산 전문 교육을 받았어. 영교가. 근데 교통사고에서 금방 죽었네. 오늘이 기일이야. 그래서 기일이야. 그래서 기일에 우리가 기일이니까 뭐야? 동시가 왔어. 동시. 동시기도 왔구나. 동시기. 내 친구 동시기. 그다음에 자가 뭐냐면 자동차야. 산업이 뭐냐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창고에다 쌓아놔요. 그 다음에 이제 운수실 운반하지, 운수. 운반해야 될 거지, 오전이라고. 그 다음에 다 오전이라면 청소하고 밥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야? 쓰레기 같은 거, 자원순환, 쓰레기. 쓰레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만졌어. 그 공장에서 위험하니까 뭐야? 몸에 불 붙었지. 그래서 뭐야? 장례식장 갔다가 묘지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전기통신은 방송통신이 많이 발전했죠. 방송통신이 많이 발전했잖아. 전기통신을 통해서. 방송통신을 발전했어요. 자, 그래서 영교 누나가 판운숙이야. 판운숙이. 아유, 나 때문에 죽었어. 운동. 그렇죠? 숙박시설. 숙박시설인데 다중생활시설 제한당했죠? 그러니까 문종관이가, 야, 네가 네 탓이 아니야. 그래서 문종관이가 위로해. 위로하는 거야. 은수가 울지 마. 문종관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나미 집회시설, 종교시설, 관광시설, 위락시설. 그 다음에 판운숙이죠. 운동이에요. 운숙.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치료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노교수라는 사람이 치료했는데, 야! 그쵸? 똑바로 사람 못 살려? 그래서 의대 교수, 노교수야. 의대 교수, 노교수는 야! 승진을 내죠. 그래서 의대 교수, 의료시설, 노유자, 노교수,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그래서 이제 1종, 2종이죠. 2종인데, 아까 다중생활시설은 뭐예요? 뺀다 그랬죠? 주거 업무. 주긴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주거잖아. 주긴 업무가 어딨어요? 교도소랑 군대사장. 그래서 교도소, 교정 및 군사시설, 그리고 뭐예요? 업무시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로 이걸 옆으로 다 외우셔야 돼. 그래서 위호가 받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하나씩 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27군. 일단 제일 중요한 용도명령. 자동차는 자동차에 관한 거고요. 문서는 터미널에 관계된 거. 공장, 공장이고. 창고는 창고. 위험물에서 주유소가 들어간다고. 자원수란 쓰레기 처리장. 이런 것들이고. 묘지 관련해서 화장장 봉안당인데 중요한 건 종결선 안에 있는 건 제한다는 게 뭐냐면 낙골당이 이게 봉안당인데 이 봉안당이 우리가 절에서 모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절에서. 그러니까 절에 모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절은 종교시설이잖아. 그래서 주 업무하고 종교시설이니까 종교시설에 있는 낙골당은 그냥 종교시설로 본다는 거야. 장례시설. 동물전용 장례식장도 여기 이제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할 거 없고 무나미 집회에서는 공연장 같은 것들. 동식물원이 들어갑니다. 동식물원. 왜 동식물원이 중요하냐면 우리 동물과 식물을 기르는 게 아니라 이거 보여주잖아. 그래서 이거 무나미 집회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돼지를 잡거나 이런 걸 동식물원은 뭐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문화비 GPS에 속하고 종교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설. 그렇죠? 예.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오 주여. 그래서 오 주여에서 이 어린 양을 돌봐야서 해서 500 미만이면 이제 이종이에요, 이종. 그다음에 관광 휴게 시설. 자, 관광은 빛광자야. 그러니까 원래 음악당이나 극장이나 회관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 문화비 GPS에 들어가잖아. 근데 밖에 나가잖아. 애들은 시끄러우니까 뭐야? 집에서 이제 극장 같은 데 가면 떠들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 어쩔 수 야외 극장을 가자. 야, 너 그러면 안 돼. 왜? 그렇죠. 어리요. 그렇죠. 건망탑 휴게소, 위락시설, 위하여 하는 시설이야. 이제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단란주점이 들어가서 위락시설. 근데 150 미만일 때는 150만 원 미만일 때는 이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점, 추진원, 카지노, 무도장이나 무도학원인데 이 무도장이 뭐야? 나이트클럽이고 무도학원이 뭐야? 캬바레 제비 양성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시설이 아니라 이거는 뭐야? 위락시설이야. 그래서 무도학원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참고로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시설에서 도매시설, 소매시장에서 소매시장, 그 마트죠. 슈퍼마켓이 천 이상인데 그럼 천 미만이면 어떻게 되냐? 천 미만이면 이건 일종근생의 동네 슈퍼로 들어가요. 알겠죠?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은 탁구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그래서 바닥은 500 이상인데 500 미만이면은 이제 일종근생의 이종근생에 들어가요. 이종. 이종에 들어가고 탁구장은 이제 비교적 절미하니까 500 미만이면 일종으로 들어가고 숙박시설 이런 것도 숙박시설 의료시설 그렇죠 의료시설 병원하고 의원이 있는데 병원은 이제 보통 의료시설인데 의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규모가 작은 거잖아 그래서 이건 일종근생에 들어가요 사이즈에 따라서 동네 의원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연구시설 쭉 있고 학원인데 자동차하고 무도학원은 제외된다지 왜 자동차학원은 위험하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보고 무도학원은 뭡니까? 이거는 위락 시설로 본다고 위락. 이건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유자 시설이 쭉 있고 수련 시설에서 이제 유스 호스텔 이게 숙박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하는 거니까 수련 시설 육수 땀 흘린다 육수 호스텔. 야영장은 이제 3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뭐 하고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수련 시설로 분류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일종 근생 볼게요. 자, 여기 동네 슈퍼마켓, 조그만 거죠. 일종근생. 슈퍼마켓, 소매점 같은 것, 천 미만. 추계염치도 300 미만이 뭐냐면, 김밥 나라같이 순 안 파는 거, 300 미만. 300 이상이면 이종이에요.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 한의원, 침수로 원자 돌림들, 조사나 애기 낳는데요. 안마원, 탁구장, 체육도장에 500 미만. 500 이상이면 뭐예요? 우리가 운동시설이에요. 파출소, 지구대, 공공성이 강한 것들, 방금 1천 명, 마을에 간 등등등. 중개사무소도 30제곱미터 미만이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결혼 상도 없어도 30 미만. 알겠죠? 근데 이종 근린생은 큰 거라고 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반 음식점, 기원, 종현장, 서커스장에서 하고, 500제곱미터 미만. 500 이상이면 뭐야? 별도로, 우리가 문화음식집에서 휴게음식점, 500, 300 이상이 되면 뭐야? 일반 음식점하고 똑같이 돼요. 일반 음식점 무조건 뭐가 돼요? 우리가 이종이에요. 테니스장, 체력장 500 이상. 중요한데, 500 미만. 500, 종교에서 5 주요. 이거 중요하고. 금융소 사무소 이런 것도 500 미만. 결혼사무소에서 등등등 동물, 장의사, 총, 땅, 소자 다 500 미만. 안마시술소및 노령장, 다중생활시설. 마이크 잡는 건 다 시끄러우니까 이종이 되는 거예요. 고시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단독주택은 뭐야?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인데 공동주택은 외우셔야 돼. 다가구가 단독으로 분류해.
아연다기죠.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이면 돼. 주택으로 쓰. 예를 들면 4계층 이하에 660을 초과해야 돼. 초과. 다세대는 뭐야? 4계층 이하에 660 이하.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의 차이는 뭐야? 바닥면적 합계의 차이야. 그렇죠? 업무시설은 공공 업무시설하고 일반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야. 숙박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교정에서 동식물에서는 축사 독에서 동식물은 왜 제한한다? 동식물원은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을 보여주는 거지 죽이는 데가 아니라 이건 도축장이라는 건 소를 잡는 데잖아.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그 동물 그 문화미 집회시설에 들어갑니다. 이 동식물원은 건축법상 잘 나오는 용도 있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용도 자동차거나 자동차 관련 시설 등등등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용도 변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용도 변경에 관계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3장 용도 변경 허가 또는 신고라고 돼 있죠. 용도 허가 또는 신고. 그래서 첫 번째에 들어가는 게 뭐야? 용도 변경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아야 되고 용도의 방법. 사용 승인을 받은 거죠.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데 위로 올라갈 때는 뭐야? 허가. 밑으로 할 때는 신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기억하고 건축물 기상 변경 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권 같은 시설권의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군수에게 기존 변경을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복잡한 건 안 하니까 딱 하나는 더 적어놓으세요. 참고로 하나의 바닥면적이 두 개 이상 용도가 중복해서 가능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원래 그 청사나 이런 것들은 공공 업무시설이죠. 동사무소 같은 데는. 그죠? 근데 그 공공 업무시설에 실버 사업이라 가지고 할머니들이 커피 같은 거 팔 수 있어. 빵 같은 거. 그죠? 옛날에. 그럼 지금도 팔고 있잖아. 그러면 사실은 커피를 팔려면 커피숍은 일종 근생이어야 되거든. 그럼 하나의 바닥 면적이 공공 업무시설이면서 일종 근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시에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겠죠? 그다음에 참고로 알면 되고 사용 승인 규정하고 건축사 설계인데 이게 백승인 오설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용도 변경을 할 때 허가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 한다 그랬잖아요. 사용 승인 하는데 용도 변경하는 부분이 만약에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허가나 신고나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위로 올라갈 때 밑으로 내려갈 때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다시 사용 승인을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사용 승인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설계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허가 대상이에요. 허가. 허가 대상으로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대상으로서 신고는 말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판매시설 판매 운동 숙박에 판매시설이 있어요. 근데 판매시설을 갖다가 그렇죠? 만약에 뭡니까? 주택으로 단독주택으로 바꾼다. 이건 신고잖아. 근데 1000제곱미터를 내린다. 그럴 때는 어때요? 단독주택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 승인 한번 받아야 돼.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근데 이제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는 없어요. 왜? 허가 대상일 때만 건축사가 설계하니까. 근데 주택 1000제곱미터를 판매시설을 바꾼다 그러면 오설계에 들어가. 그래서 자 보세요. 허가 대상의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에선 건축사가 설계된다. 그래서 이걸 백승인 오설계라고 합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을 준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제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허가를 받을 것이냐, 용도 변경해서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용도는 모르겠지만 용도 변경의 문제는 이게 어떤 게 허가고 어떤 게 신고하냐. 그래서 외우시는 자산 전문 연교 근주고. 그래서 자산 전문 교육 받는 게 금방 죽었네. 그렇죠. 금방 죽었네. 오히려 길이네 하고 옆으로 다 외우신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허가 사항인지 신고 사항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거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용도 변경의 허가 신고까지를 봤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 허가 신고까지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이제 건축법상 일반 원칙 중에 부수적인 것들이 많아요. 뭐 조경이나 그다음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건축물 양은 많은데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고 조경과 구조 등에 대한 내용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